다시 승점 3점을 쌓아갑니다. 문상현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올 시즌 첫 득점입니다. 축하드려요. 네, 감사합니다. 문상현 선수 이 골 나중에 어떻게 기억될 것 같으세요? 지금 제가 올해 많은 경기 수를 못 뛰었는데 너무 힘들었던 걸 좀 털어버리는 계기가 된 것 같고 너무 기쁜 것 같습니다.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 골이 의미 있는 이유, 부상에서 돌아와서 폼을 올리기 위해서 정말 많은 고생을 했잖아요. 그 의미가 같이 들어있을 것 같은데요. 감독님이랑 코치님들께서 믿어주셔가지고 너무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던 것 같고, 항상 경기 안 뛰더라도 좀 감독님께서 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면은 기회가 언젠가 찾아온다고 하셨는데 그게 오늘이 된 것 같습니다. 강도님께 그러면 감사의 한마디 한번 해볼까요? 일단 경기 뛰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, 이렇게 다음에도 또 뛰겨주시면 좀 더 잘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 에델 선수도 못 나왔고 선발진도 변화가 많았습니다. 오늘 맞춰가는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었을까요? 일단 에델 선수가 이제 그 정강이 부상으로 나가 있는데, 제가 그 자리를 역할을 하면서 이제 에델 선수가 이제 폭발적인 거를 많이 보여줬거든요.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려고 에델 선수 하는 경기를 좀 찾아보고 했던 것 같습니다. 성남 스플릿 라운드, 상위 스플릿 라운드 목표로 잡고 있는데요. 선수들의 믿음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. 일단은 한 경기 한 경기 최선을 다하면은 충분히 스플릿 갈 수 있다고 믿고요. 지금 경기력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. 문성희 선수, 이제 시작입니다. 문성희 선수에게는. 더 좋은 모습 보여주시길 바랄게요. 감사합니다. 문상현 선수 만나봤습니다.